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 온유에 대한 부제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열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가 용기와 관련이 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1일에 저희 분당 성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 아픈 이야기, 용기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그만두는데 이분이 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이 만우절이었대요. 자, 여러분들 마음과 얼굴을 좀 풀고,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우절에 그 얘기 듣고. 자, 우리 용기 잃지 말고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 시간들을 좀 견뎌냈으면 좋겠고, 이제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온유하지 못한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반대적인 개념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노, 불평, 시기, 비방, 성급함, 이런 말들이죠. 요 아홉 개의 열매 시리즈를 나눌 때에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기에 연관된 본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본문도 온유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언급돼서 나오죠.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중반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암이 모세를 막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모세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미리암이 온유하지 못한 것과 모세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의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온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온유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죠. 미리암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 또 여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계셨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화가 났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지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하고만 대화를 하셨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미리암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들이 가장 온유해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언제 화가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용납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주변이 온유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으면 온유가 깨어집니다. 자, 온유가 깨어지면 우리 세상은 참 힘이 듭니다. 존 오토버그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용맹한 한 사무라이가 한 번은 한 선사에게 찾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사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같은 시골뛰기와 상대할 시간이 없어. 자존심이 상한 사무라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칼을 촥 뽑아듭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로 목을 치겠다. 그때 이 선사가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요. 자신을 사로잡은 분노를 정확히 지적하는 이 말에 깜짝 놀란 사무라이는 분노를 가르치고 검을 도로 칼집에 놓고 큰 깨달음을 준 이 선사에게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그때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요. 천국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들이 온유한가, 분노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야. 자,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일까요?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맹목적으로 사로잡힐 때 우리 안에 분노와 시기, 질투를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제가 오랜 동안 설교를 하면서 또 지난 몇 주 동안은 우리 변화산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녹화했던 것을 새벽마다 쭉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설교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구나. 제가 보니까 늘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예화가 조금 달라지고 성경 본문이 달라질 뿐이지 제가 계속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시기, 불만, 분노 이런 것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유는 철저하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주변에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불평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우리들이 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우리들의 제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화가 나는 거죠. 자, 이제 총선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5일이 되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어느 쪽 당을 지지하든 진보건 보수든 모두가 다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우리는 이 선거를 앞에 놓을 때마다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의 선거가 지나오는 동안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동일한 화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화가 나는가? 그 여론조사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요즘 계속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이 너무나 많은 불평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차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Be still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Be still, 잠잠해. 저게 어떤 걸까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still cut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요한 물을 영어로는 still wa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still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아, 그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는데, 내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화, 그것을 잠깐 멈추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를 멈출 때 우리의 분노들이 그대로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이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여호와 앞에 내가 서야, 여호와 앞에 내가 감정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때 우리들이 온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화를 그대로 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멈추지 아니하면 그것이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나와요? 악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PD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PD수첩을 보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한 전도사가 스토킹을 했어요. 여자 청년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한 남자라고 하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송이 몰고 가는 뉘앙스는 뭐냐면 목회자 전반에 대한 비윤리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을 보는데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신문기자 한 사람이 일탈을 하거나 의사 하나가 일탈을 하면 그 직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문제인데 왜 한 전도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에 무슨 글이라도 하나 써보내야 되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왔어요. 아, 내 속에서 분노가 나고 내 속에서 화가 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자, 지금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제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계속 사회적 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계속 비난하고, 저희 교회에도 지난주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고 감시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 공무원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에까지 와서 막 적고 자로 재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던 너무 화가 났대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속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클럽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마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지난주에 저기 여의도에 그 문을 닫기 전에 여의도 공원에 제가 시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주일에 1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놔두고 교회에 모이는 것, 이거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오늘 특송하는데 그런 자막 나갔죠. 사회적 거리 2m를 유지하고 서서 이렇게 착하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그 화 가운데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어서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그 전도사에 대한 비난을 할 때 내가 화가 나는 일이지만 왜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힘든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되어버렸는가,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올바른 삶들이 나오게 될 터인데, 저는요 가장 큰 능력이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 상황들, 우리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에게 제가 늘 경험하는 거죠. 교인들은 목회자가 10번, 20번 잘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 한 번 잘못한 것을 아주 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화내면 지금까지 잘 참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온유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 때 이 온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자, 온유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예수님이 온유에 대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온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한 부들부들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도 말씀하셨고,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을 왜 우리들이 온유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감정에서 폭발한 온유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가 뭐예요? 우리들이 화를 내는데, 우리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지만, 우리의 분노함 가운데서 우리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그저 분노일 뿐인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우테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일 때, 가축을 키울 때 이들의 성질을 완전히 길들이는 것, 잘 다스려지는 것, 이 야생동물이 키울 수 있는 것으로 길들여지는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모습입니다. 그 나귀는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온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생각하면 온유가 떠오르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 또 길들여짐, 나귀, 호산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번 듣고 말씀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에 욕심에
죄의 나 자신의 여러분들이 찬양 어떤 가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 주님 저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주님 쓰시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온유는 잘 길들여져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 길들여진 성품.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또 과격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산들산들 바람처럼 온유한 우리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태풍처럼 거칠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온유한 모습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 아주 흥미롭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 그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주인이 참 무식하다,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근데 개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는데, 전문가가 와서 훈련시키는데, 전문가가 와서 딱 훈련을 시키니까 주인과 함께 지날 수 있는 애완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개는 훌륭하다, 그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들여지는 것, 우리의 온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온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어른들까지 성가대가 참 잘하는 교회였어요.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른 성가대 그 지휘자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꽤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 성가대에 가서 찬양도 하고, 특별한 때 있을 때는 제가 테너 솔로도 하고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거 만우절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할 기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 당시에 권사님이어서 남자 권사님인데 이분이 성질이 불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근데 꼭 그렇게 불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자 대원들은 크게 조절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떠들어요. 이분이 성가대 지휘를 하다 말고 몇 번을 제가 집어던지는 걸 봤어요. 피스도 집어던지고 이 지휘봉도 집어던지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그분이 부흥회 때 다른 사람 눈에 다 띄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건 은혜 받은 그 지휘자가 성가 연습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였어요. 참 놀라운 건 지휘자는 은혜를 받았지만 대원들은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휘자는 은혜를 받았는데 대원들은 역시 떠들고 장난치고 힘들게 하고 이분은 화가 났어요. 제가 고3 때였는데 고2, 고3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화가 이만큼 났을 때 늘 집어던지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이분이 피스를 집어던지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또 호기심 많은 저는 또 따라 나갔잖아요. 이분이 마당에 가더니 돌을 들고 벽에다가 꽉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분에게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도 화가 나더라고요. 문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이 화를 내 속에 길들여지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는 내 속에 분노가 나오는데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다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이 맡길 수 있는 것. 우리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문을 보는 것과 창문을 통해 보는 것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창문을 보면 창에 낀 더러운 것, 창에 낀 얼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통해 보면 얼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사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으로 보면 우리들의 화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스려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 화가 났죠. 왜 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께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지금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하던 형제들이 와서 이거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얘들아, 이것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는 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탐욕이 있고 너희들 속에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에 대한 문제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도록 하시냐면 우리의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민수기 12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뭘 가지고 비난을 하냐면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자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이 문제만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정당성이 있어요. 너 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냐? 그런데 결혼은 결혼이고 비방하는 것이 어떤 것을 비방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냐? 지금 결혼에 대한 문제를 비방하다가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도 화가 났지만 진짜 화가 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리암은 여걸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이 지었던 그 시가 얼마나 놀라운 시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암을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모세가 걸출한 지도자로 아론과 미리암은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모세가 우뚝 선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겼고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미리암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더냐?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어쩌면 우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미리암이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화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왜 모세는 온유했고 미리암은 화가 났을까?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온유할 수밖에 없었겠다. 왜? 모세가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정욕에 의해서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하면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를 비난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뭔가를 좀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미리암이 막 비난하는데 그래 왜일까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래, 네가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네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나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난 이거 하나님과 대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일이야. 모세는 더 이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오버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분노와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가 용납되지 못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피난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모세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찾아옵니다.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자, 시편 37편 7편과 8절, 7절과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으셨어요?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모세의 온유함.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저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온유와 거짓된 온유의 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된 온유는, 제 생각입니다, 상대방이 불행하면 기뻐해요. 거봐 하나님이 저거 원수 갚아주셨어. 진짜 온유한 사람은 모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원수 알아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의함에 대해서 내가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끊없이 하듯이 용서해라. 화내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처음에는 용서가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용서하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 속에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독일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원했고 실제로 용서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은 한참 얘기하다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지금 교회 종칠 시간이 됐는데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교회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사님은 줄을 잡아당겨서 종을 열 번 치고 줄을 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자매님, 제가 이 종을 다 쳤거든요. 그리고 줄을 놓았어요. 그런데도 종이 아직까지 울리고 있죠. 제가 종을 그만 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소리는 한동안 계속 울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은 그 소리가 다 그쳤지요. 자매님, 자매님이 용서를 선언했으면 이제는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마침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는, 화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선언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기다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All for One CBS 녹화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패널들이 순종에 대한 한 문장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땡땡인데 지우개다. 불순종하는 나를 계속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몸부림이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순종이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로또 당첨자 수령 방법이다. 한 번은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그걸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수령 방법이 나와 있더래요. 그거대로 따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대요. 아, 순종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구나.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서 순종은 나에게 한마디로 N극과 S극이다. 나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맞을 수 없는 N극과 S극 같은데 이것이 맞는 순간 착 달라붙는 것.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가 온유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온유함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살아가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달 후에 팔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될 터인데, 아, 이게 진짜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소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온유한 자가 거할 수 있는, 아니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 우리들이 한번 맺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면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